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J에서 나온 셰프솔루션 낙지볶음밥 되겠습니다. 자, 가격은 2,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할인 안 할 때는 한 2,500원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요. 단가는 그 중에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시어스라는 데서 제조하고 CJ에서는 판매만 하는 제품입니다. 쌀이 60, 낙지 15%, 고추장 1.24% 정도 돼서 살짝 매콤할 것 같은데요. 자, 반 정도만 먹고 반은 라면에다 넣어서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먹어 볼게요. 자, 조절 다 했는데요. 자, 이쪽에다가는 자 이렇게 그냥 밥 넣고 이쪽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자 비벼 먹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치즈분부터 치즈 듬뿍이라 좋다. 자, 치즈. 자, 뭉개는 부분은 좀 이따가 먹고 자. 자, 낙지 부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지 같은 거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가 있고 햄 야채 같은 건 좀 그냥 먹으면 좀 그렇긴 한데 요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하기도 하고 좀 씹히는 맛이 있지 않을까? 살짝 좀 매콤하고요. 좀 그냥 먹어도 느끼한 맛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건더기는 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, 뭐 낙지는 좀 중성중성 보이긴 하는데, 딴 건 뭐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모짜렐라 치즈 부분, 우와, 슉슉슉슉슉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, 먹어볼까요? 뭐 이렇게 매우, 아주 매운 제품은 아니지만, 치즈 뿌려서 먹으니까 한결 제 맛이 나네요.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훨씬 낫네요. 자,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양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? 3분의 1 정도는 한 라면에다가 넣어서 밥이랑 같이 먹어볼 건데 괜찮네요, 낙지 볶음밥. 다섯 가지 고르는데 거기 마트 아주머니가 낙지가 제일 비싼 거니까 이거 많이 가져가라고 그러던데 더 줍을 걸 했나? 자, 뭐 간편하게 한끼 식사하시기도 좋고요. 뭐 햄야채 같이 좀 느끼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기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거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맛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뭐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건 오뚜기 육개장 사발면 하고요. 그 다음에 낙지볶음밥하고 면 넣었고요. 분말수프 같은 경우는 뭐 다 넣을 필요 없고 한 반 정도만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고요. 냄비에다 넣고 물 끓기 시작하게 되면 3분 정도 면 넣고 끓여서 먹어보도록. 죽같이 되겠죠 뭐. 자, 먹어봅시다. 맛있겠다. 자,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. 라면 죽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도 좀 넣긴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와, 해산물이 들어간 밥이다. 자, 뭐 죽처럼 끓이니까 국물이 없기 때문에 뭐 수프 같은 건 다 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짬뽕 죽 먹는 것 같은 느낌? 짬뽕 밥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 거기다 모짜렐라 치즈까지 넣으니까 괜찮네요 이거. 자, 치즈 있는 부분도 이렇게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, 하여튼 뭐 이거 볶음밥 제품 뭐 그냥 볶음밥은 볶음밥으로 해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 라면 같은 거랑 같이 끓여서 드시게 되면 뭐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. 대신 좀 수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시게 되면 뭐 라면 죽, 라면 뭐 부셔서 드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냥 넣어도 괜찮고요. 하여튼 뭐 기대시면 그 뭐야 볶음밥 재료 갖고 라면이나 그런 데다가 이쁘게 갖다 대가지고 죽처럼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. 다양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자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
아유, 아. 아이고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